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7월 8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보람있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새로운 한국 가곡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수진 씨, 조원경 작곡, 은빛 세월이라고 하는 곡이 되겠습니다. 네, 이 곡을 제가 불러보니까 아주 그 곡이 참 색다르고 참 재미가 있고 아름답습니다. 네, 이 시는 이제 박수진 시인께서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여행을 갔을 때 오페라 하우스 객석에서 화려한 무대를 바라보면서 떠오른 생각을 쓴 기행시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은빛 세월. 나는 작가이고 싶었다. 나는 배우이고 싶었다. 날마다 새로운 대본을 쓰고 박수받는 배우이고 싶었다. 하루하루 살며 한숨 깊었더니 이쯤에서 지나온 길 돌아보니 나는 이미 작가이고 배우였다. 때로는 내가 쓰고, 때로는 누군가 써준 대본에 따라 충실하게 연기한 배우였다. 그것을 모두 소화하느라 많이 아팠고 많이 울었지만, 가다가 들어는 행복하기도 했다. 행복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 시는 맺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가곡을 소개를 하면서 이 시를 읽을 때참 행복합니다. 이 시가 네, 중요합니다. 네, 시에 감동을 받고 노래를 부르면은 정말 자연스럽게 이 노래도 표현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페라 하우스가 참 화려하죠. 유럽에도 가보면은 저도 이제 가봤습니다만은 정말 뭐 너무 화려합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도 뭐 거의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화려하기가 참 이럴 데가 없죠. 참 우리 인생도 누구나 뭐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시인도 젊은 시절 참 꿈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 놓친 것도 많았고 아쉬움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어릴 때 꿈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철이 들고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꿈이 이제 현실에 살면서 작아지게 마련입니다. 네, 이 시와 같이 이 시인은 화려한 그 무대를 보니까 작가가 되고 싶었고 배우도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대에 멋지고 화려하게 서고 싶은 욕심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현실에서는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마치 대본에 또 각본에 따라 인생을 살아온 것 같이 이미 작가가 되어 있었고 배우가 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모두는 인생의 배우입니다. 영화, TV에 나오는 배우는 네, 그거는 연기하는 이제 프로 배우이고, 우리는 이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지나온 생활, 또 충실하게 살아온 인생, 삶, 그 자체가 하나의 연기요. 또 우리는 배우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 가곡을 듣는 분들은 용기를 가지시고 남은 인생, 내 인생의 배우로서 네, 남은 인생 연기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배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가곡을 바리톤 송기창 교수가 부르겠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한국 가곡을 잘 해석을 하고, 또 현재 무대에서나, 또뭐
이 음반을 내고 하는데 많이 부르는 한국 가곡을 가장 많이 부르는 성악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왕성한 활동을 하는 걸 저희들은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송기창 교수 이 가곡을 자주 듣고 있죠. 네, 그러면은 박수진 작시 조원경 작곡 은빛 세월 바리톤 송기창이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울었지만 가다가